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소녀시대의 제시카, 써니, 효연, 수영, 서연 씨, 어서 오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소녀시대입니다. 아까 일부를 진행하는 중간에 네. 어디서 이렇게 꽃향기가 막 스튜디오를 막 가득 메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밖을 봤더니 우리 이쁜이 소녀시대 분들이 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DJ 한 지 4일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목요일 시간 첫 손님들이 소녀시대라서 너무너무 네. 오, 감사드립니다. 문자 갑자기 왔어요. 5388님. 와, 소녀시대다. 음악방송 1위 축하드려요. 아, 맞아. 아, 감사합니다. 1위하고 오셨죠?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1위. 와, 멋있어요. 수상소감 충분히 말씀하셨나요? 방송 중에? 아까 좀 당황스러웠어가지고, 아마, 좀, 너무 이렇게 경황이 없게 말씀드린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네. 그럼 혹시 못한 거 있으면 지금 여기서 네, 말씀해도 돼요. 네. 일단 좀 울고. 시간 마음껏 들을 테니까. 아 정말요? 네네. 아 근데 아까 수상소감 못한 멤버들이 솔직히 옆에 멤버가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해보죠. 네. 네. 멤버들한테 너무 수고가 많고 착하죠. 멤버들한테 너무 네, 그 말 하고 싶네요. 너무 와. 고맙다고. 같이 우리도 너무... 고마워. 아유, 감사해요. 그리고 또 매니저 오빠분들이랑 네. 매니저 언니가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그리고 또 저희랑 함께 다니는 스타일리스트 분들이랑 또 헤어 메이크업 팀분들도 네. 그렇고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다 저희 너무 수고가 많거든요. 저희도 물론 함께 다니지만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매번 얘기하지만 또 얘기해도 너무 좋은 저희 팬분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더 보답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다섯 분만 오셨어요. 나머지 네, 네 분은 데이트 가셨나요? 어디 가셨어요? 아, 또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네, 찢어져서. 그렇구나. 네, 좋겠어요. 아홉 명이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네. 심심하진 네. 않아요. 그렇죠. 저는 다섯 명이었잖아요. 예전에 네. 베이복스 할 때. 다섯 네. 명도 조금 그 모자른 거네요. 아홉 명, 아홉 명은 아까 그때부터. 네. 이번에 컴백 무대를 네. 제가 봤어요. 사실 오. 제가 데뷔했을 때가 2007년? 네, 2007년 데뷔죠. 저희, 네. 그때 제가 해외에 나가 있어서 아마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 보고 무대를 직접 본 건 아마 요즘이 처음일 네. 거예요. 근데가 그래서 맞아. 너무 기다렸어요. 저도. 정말요? 그럼요. 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아 정말 어떻게 생겼나? TV로만 봐오니까 왠지 연예인 같은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궁금했는데 정말 실물들이 정말 다 예쁘시네요. 하나같이 얼굴이 어머니 조그매서 아니요. 아니 지금 네. 저희 언니 옆에 서기도 지금 민망할 정도로 너무 좀 그대로세요. 저희 제가 오늘 MC를 봤거든요. MC석에서 이렇게 TV로 모니터하면서 너무 예쁘셔가지고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피부도 너무 하얗고 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감사해요. 머리 색깔을 밝게 해도 좀 그렇게 잘 어울리세요. 아우 나 어떡해. 아, 나 우리 무슨 팬미팅 같아요. 진짜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요즘 너무 바쁘시잖아요. 굉장히 많이 뭐 해외 스케줄도 굉장히 많으시고 네. 며칠 전에 미국 다녀오셨다고요? 네. 예스. 네. 네. 사실 오늘 새벽에 왔어요. 네. 어머 피곤하겠다. 좀 시차 적응이 조금 덜 됐는데 그래도 무대 서니까 바로 이렇게 정신이 깨어나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늘 빨리 끝내고 빨리 쉬게. 아니 이건 안 된가요? 아니요. 안 되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미국에서 반응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뭔가 한국에서는 언니 뭐 막 누나 이렇게 할 텐데 미국 분들은 어때요? 반응들이? 미국 분들 물론 설레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건 똑같은데 조금 더 표현이 자유로우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우리는 언니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미국 팬분들은 Hey, how are you? 뭔지 아시죠? 맞지? 친구처럼. 친구랑 먹어줘. Hey there. 알겠어요. 그냥 정말 친구처럼. 너무 편하게. Hey, Jessica. 이러면 저도 모르게 Hi. 그래서
그래서 내가 지금 팬분들 만난 건지 아니면 여기 일하시는 분이면서 그때는 약간 그렇구나. 네. 그럼 미국 말고도 해외에 많이 나가시잖아요. 뭐 네.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뭐 다른 곳도 많이 가실 텐데 한국 팬과 뭔가 중국 팬 아니 다른 해외 팬들의 어떤 차이나 뭔가 기억에 남는 그런 팬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름을 불러주실 때 발음이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미국을 가면은 영어 이름인 친구들은 문제가 없는데 네. 다른 친구 뭐 소현 이렇게 네. 부르잖아요. 근데 또 다른 해외 나가면 뭐 일본을 간다든지 하면 써니도 산니 이렇게 되고 그래서 가끔 좀 이렇게 흥준흥준 놀랄 때가 많기는 해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연이라는 발음이 안 되나 봐요. 연자가. 네, 맞아요. 그래서 미연, 미연. 아, 네, 맞아요. 미연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귀엽고 맞아요. 네. 귀여운데 보통 외국 팬들이 뭔가 나를 좀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좀 놀랄 때가 있는데 외국에서는 나의 이런 점을 좋아해 주네라고 뭐 놀란 경우 혹시 있을까요? 사실 저는 제 얼굴형이 좀 콤플렉스거든요. 어? 전 이렇게 좀 갸름한 편이 아니어서 안 갸름하면 어떤 사람이 근데 외국에서는 저의 턱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제 턱을 아, 워낙 이뻐요. 배우들이 외국 배우들이 저런 턱을 갖고 있어요. 이제 한국에서는 되게 V라인 해가지고 맞아요. 되게 얄쌍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물론 수영이도 V라인이긴 하지만 이런 내가 되게 외국 배우스럽고 그래서 외국에서도 되게 많이 좋아해 주는 것 같아요. Thank you. You're welcome. 아, 서로 칭찬해주고 네, 일단 참... 너가 빨리 칭찬 한번 해봐. 몸매가 분위기가 아주 훈훈한데요. 문자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3584님, 여신분들의 대화를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와, 우리 소녀시대 여신님들. 네. 1308님, 오늘은 소녀시대네요. 와, 이제 다들 정말 숙녀가 되신 것 같아요. 와, 제가 무대를 봤는데 네. 정말 그 예전에 어떤 뭐 다시 만난 세계나 네. 뭐 지지지지 그 했을 때 어떤 그 뭐지?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굉장히 어린 듯한 느낌은 이제 많이 사라지고 정말 이제 소녀에서 숙녀로 변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도 한 살 한 살. 그렇죠. 몇 네. 살이시죠, 회원 씨? 22살. 22살? 난 적은 살. 그렇죠. 저희보다 네. 더 귀여우신데. 네. 아니, 어떻게 좀 젊어 보이려고. 네. 어떻게 좀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노래 또 들어야 되네요. 네, 어떤 노래 들을까요? 우리 막내가? 네, 막내가. 네. 오늘 1위한 그 노래. 아, 네, 오늘 저희 3집 타이틀곡 더 보이즈 들려드리겠습니다. 겁이 나서 시작조차 안 해봤다면 그댄 투덜대지 말았죠. GG 주저하면 기회는 모두 너를 비켜가 가슴 펴고 나와 바랐죠. T.R.X. Bring the boys out.
소녀시대의 The Boys 듣고 오셨습니다. Yeah. 아,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어, 문자가 또 왔습니다. 8982님, 8981님. 노래 나오니까 설거지 하시던 엄마가 듣다가 따라하시네요. 정말요? 어느 부분을 따라하셨을까요? 아니야. 엄마면 역시 웹풍 듣자. 이제 아무 설거지 하시다가 웹풍 설거지 하시다가 와우. 그러니까 벌써 네. 많은 분들이 와, 중독이 신기하다.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춤도 있잖아요. 네. 손으로 딱 이쪽 귀 대고. 아, 맞아요. 섹시해요. 네, 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되는데요. 네. 앨범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소녀시대 앨범 The Boys 얘기인데요. 어, 자랑 좀 해주세요. 한 명씩. 오. 한 명씩. 더 부터. 더 보이즈 앨범에 대해서요. 네, 제시카부터 할까요? 네. 아, 네. 어, 저희 이번 앨범은요, 테디 라일리 씨랑 작업을 한 곡이 있어요. The 네. Boys라는 곡이 테디 라일리 씨의 곡인데요. 숨겨진 곡인가요? 네. 아, 그런 네. 곡이. 처음, 네. 방금 들으신 그 곡. 네, 네. 방금 들려드렸던 The Boys라는 곡이. 네. 아, 좋던데요. 네. 이제 근데 처음. 아, 그게 소녀시대였어요? 처음으로 아. 어, 해외 작곡가 분이랑 같이 아. 작업을 직접 했어요. 녹음도. 디렉팅도 해주시고 그리고 영어 버전으로도 녹음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즐거운 작업이었고요. 그만! 그리고 얼마 우리가 할 말 없어지거든.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사랑하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네. 외국 분이랑 작업할 때 네. 뭔가 의사소통이나 뭐 여러 가지 뭐 편리하거나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좀 뭔가 힘들었다거나. 친구들이 더 많으니까. 네. 근데 역시 뭐 급해지니까 바디랭귀지만 막 하더라고요. 어, 힘든 점은 없었죠. 네. 너무 자유롭고 되게 편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춤도 추시면서 디렉을 봐주셔가지고 저희도 되게 예. 신나게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다행히 음악 쪽 네. 말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말을 안 붙이셔가지고 안 붙여주셔가지고 그랬어요 아마. 아, 진짜요? 우리 같이 사진도 찍자 네, 그러고 사진, 막 그랬잖아요. 네. 아,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으로는 안 되겠어요. 고민 상담을 할 예정이었어요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자 다음 써니부터 갑시다. 네 그리고 어, 아무래도 이번 앨범은요 되게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있어요. 갑자기. 네 어, 그래서 발랄한 그 소녀시대 특유의 발랄한 곡도 있고요. 또 네. 저희가 들려드리기 약간 짠한 발라드 곡들도 있고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되게 다양한 그 음식을 앞에 쫙 늘어놓고 하나씩 하나씩 맛을 보시는 듯한 느낌을 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앨범이 정말 최고의 앨범이죠. 네. 와, 감사합니다. 그럼 저. 네, 효연 씨. 아이고. 이렇게 돌아갈까봐. 어, 곡도 물론 좋고 다 좋지만 저는 우선 앨범. 네. 자켓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맞아요. 한 명 한 명 컨셉이 있고 효연이가 제일 예쁘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아직 못 보신 분들 꼭 보시라고. 그 케이스도 너무 마음에 들고 자켓 한 명 한 명이 너무 예쁜 것 네, 같아요. 거의 간직하시길 바라요. 네, 잘 간직하겠습니다. 그 효연 씨 컨셉이 어떤 거였어요? 좀 오그라들긴 하지만 엄지공주요. 아음지공주야?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 저는 좀 낯간스럽고 소연이는 음지공주 아니에요? 음지공주 아, 굉장히 귀여우세요. 네, 잘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수영씨 어, 네, 이번 앨범에는 무엇보다 또 제가 처음으로 작사한 노래가. 그거를 서연이가 얘기하지 왜 네가 얘기하니. 이런 줄 알겠다. 알려고 했는데. 여기 프롬프트에 뜨길래. 네. 제목이? 봄날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네. 어, 네. 가사가 궁금해요, 내용이. 가사가 봄날 같은 사랑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 여기서 경험을 바탕으로 쓰신 건가요? 네, 경험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이야! 경험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네. 바탕으로 역시 없을 텐데 지금 무슨 자신감을 아니 이 들으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약간 그런 신앙적인 얘기냐고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는데 저한테는 어떤 그런 큰 사랑이 어떤 그런 신앙적인 걸로 표현이 됐지만 많은 다른 분들에게는 그냥 봄날 같고
그리고 좀 큰 사랑을 주시는 어떤 그런 존재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엄마한테도 좋고 멤버들한테도 좋고 연인에게도 좋고. 네. 그러면 그 봄날 가사 중에 가장 마음에 든다, 요 구절이 가장 좋은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네. 네. 노래를 불러주셔서 좋고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그 돌고 도는 네 계절에 반복되는 비밀처럼 변함없는 그 사랑에 눈이 부시죠라는. 아, 그거 누구 파트예요? 네? 누구 파트죠? 그 네 명이서 같이 부르지 않나요? 돌고 도는 계절에. 유리랑 파트인 줄 알았네. 제 파트도 물론 있고요. 굉장히 시적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서현 씨도. 네. 일단 저희가 아홉 명이다 보니까 네. 다양한 보이스가 이렇게 섞여서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주 잘하진 않지만 멤버 개개인별로 좀 노래 실력도 좀 많이 좀 늘은 것 같아요. 언니들도. 그래서 좀 서현이가 많이 늘었어요. 누구야? 너요. 아 저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다 전체적으로. 언니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정말 많은 발전이 있는 그리고 너무나 완벽한 그런 앨범인 것 같네요. 소녀시대 앨범 자랑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다시 금방 올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65시간을 아세요? A+를 받는 것보다 더 뿌듯한 시간. 65억 인류의 행복을 위해 땀 흘리는 시간. 남서울대학교는 65시간 사회봉사 인증제를 통해 섬기는 리더를 키웁니다. 섬기는 리더 N+ 남서울대학교. 수도꼭지는 로봇처럼, 세면대는 키 높이, 양변기는 엉덩이 높이. 누구를 위한 욕실일까요? 어린이 욕실. 생각이 혁신이 됩니다. 처음이거나 새롭거나 이노서 IS 동서 유럽 명차의 자격을 완성하는 사륜구동 세단의 기술. 대한민국에선 오직 뉴체험&W 뿐입니다. 국내 유일 사륜구동 세단의 자부심 뉴체험&W 포트러닉. 10월 한 달 36개월 4% 초저리 할부의 특별 기회를 누리십시오. 대한민국 CEO 뉴체험&W.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소녀시대 멤버들에게 궁금한 질문들 계시면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더 드는 문자샵 8000번, 인터넷 공짜 미니, 스마트폰 어플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소녀시대의 제자리 걸음 듣고 3부에 다시 올게요. 아, 제자리. 숨어 보이질 않아 언제.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 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길이 여러 군데로 갈라지는 성수대교 일대로는 아직 이동량이 많습니다. 언주로 성수대교 쪽으로 진입하는 데 더디고요. 올림픽대로로 빠지는데도 강 동쪽으로 성수에서 잠실대교까지 속도 안 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으로도 성수분기점 일대 그리고 중랑교에서 녹천교로 의정부 방향으로 느리게 이동하고요. 강남 지역에서는 강남대로의 정체가 심해졌는데요. 강남역에서 논현역 방향으로 경부고속도로가 부산 쪽은 잠원에서 서초 구간, 서울 방향은 달래내에서 반포로 수도권에서 아직 밀립니다. 재물포길은 영등포구청에서 경인 첫 번째 지하차도까지 인천으로 가는데 어렵고요. 서울 외곽순환도로는 시흥에서 서운분기점으로 10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최수연입니다. 박재성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 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자자 어머님들 잠시만요. 아이사랑 카드 가지고 계시죠? 네. 혜택이 다양하면 좋겠죠? 네. 그럼 우리은행 아이사랑 카드로 전원 발급하세요. 큰 혜택과 사랑을 받으실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사랑 카드. 우리 은행, 우리 카드. 좋은 인재란? 돌점수도 높고요. 잠재력은 있어요. 자격증도 많고요. 아, 인간성은 좋아요? 아, 인성지성이 겸비된 참된 인재를 찾으시는구나. 그럼 우석대학교로 가셔야죠. 나를 찾아 더 큰 나를 만드는 대학, 우석대학교. 부활의 김태훈입니다. 18년 전 제가 맨 처음 일기를 쓸 때부터 쭉 같은 다이어리를 쓰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남아있는 내 인생의 페이지 위에 더 아름다운 것들을 담아야겠다. 김태원 씨가 선택한 다이어리는 양지사, 양지 다이어리입니다. 이거랑 이거, 네 인생은 어떤 거냐? 뭐든 될 수 있지만 그 무엇도 되지 못해 두려운 청춘에게 그냥 컬링. 2011년 블루픽션상 수상작 그냥 컬링이 쿨한 도발을 시작합니다. 최상위 장편 소설 그냥 컬링 도서출판 비룡소. FM 91.9MHz 여러분의 문화방송입니다. HLKV. 어 여보 브레이크! 강력한 순발력을 자랑하는 브레이크 패드. 한국타이어 프릭사로 바꿀 시간입니다. 강력한 브레이크 패드 프릭사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NBC FM for you. 배철수와 저씨도 퇴근한 8시 함께 건밀어도 기분이 막 좁은 건 친한 친구를 드러나 그따위에 속삭이는 목소리가 그때가 이름만 불러주면 그냥 매일 저녁 8시 감미연의 친한 친구. 자자 어머님들 잠시만요. 아이사랑 카드 가지고 계시죠? 네. 혜택이 다양하면 좋겠죠? 네. 그럼 우리은행 아이사랑 카드로 전원 발급하세요. 큰 혜택과 사랑을 받으실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사랑 카드. 우리은행 우리 카드. 서수원 레이크 프로지어가 3.3제곱미터당 740만원부터 분양한다고 합니다. 와, 정말? 말이 돼? 도대체인데? 그래, 일산 호수의 2배가 넘는 왕성 호수까지 바로 앞이래. 대박이다, 대박. 1366세대 대단지 서수원 레이크 프로지어 031-294-2262 프로지어 배우 건설. 감면의 친한 친구 3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 소녀시대의 제시카, 써니, 효연, 수영, 서연양과 Nothing Better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소녀시대 수영, 미국 뉴욕 데일리 뉴스 일면 장식. 와, 맞아요. 야, 맞아요. 혹시 이거 보고 다른 멤버들, 아, 왜 수영이만 저렇게. 운이 난... 좋았구나. 맞아요. 운이 좋았어요. 멋있다. 감사합니다. 멋있다. 나 같았어도 우리 은혜양이 이러고 있으면은, 아, 왜, 내가 왜 저기에 없어.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은데,
수영 씨 이거 딱 봤을 때 어떠셨어요? 아 저는 처음에 이렇게 그 외국 스태프분들이 이거를 막 이렇게 들고 다니시길래 이렇게 그냥 얼핏 보고 되게 나랑 닮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봤는데 이렇게 보고도 안 믿은 거예요. 우리 무대 의상에 나랑 되게 비슷한 애네? 이랬는데 밑에 수영 오브 걸스 제너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네? 이러고 왜 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냥 이 K-POP STARS라고 써 있는 이 폰트랑 이렇게 구조상 제가 잘 맞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네. 내가 제일 이쁜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아 그거는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저 개인 주관적인 생각으로 저 유나가 제일. 근데 네. 근데 매력이 다 너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누구한테는 이걸 닮고 싶고 누구한테는 이걸 닮고 싶고 누구한테는 이걸 닮고. 그러니까 소녀시대가 사랑을 받는 게 아홉 명이 다 개성이 강해요. 각자 다 너무 예쁜데 이런 매력이 있고 저런 매력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작가 언니가 질문을 주셨네요. 아홉 명 중에서 외모 순위 1순위는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네요. 근데 이게 다 너무 예쁜 점들이 다 각각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제가 거 아니까 네. 1위 누군 것 같아요. 네. 아홉 명 다 1위로 하죠. 와! 아, 다 1등. 네. 드립니다. 네. 그러면요. 아무리 친하고 끈끈한 그룹이라도요. 왠지 난감하고 조금 민감한 상황이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조금 진솔한 이야기 나눠볼까 하고 작은 코너 하나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이름하여 퀴즈 탐험 소녀시대 세계. 예. 와. 효과음이랑 안 맞네요, 제가. 저희가요 미리 소녀시대 다섯 분께 각각 다른 질문지를 드렸습니다. 그 답은요. 저와 그 답을 작성한 멤버 한 분만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머지 네 분과 함께 우리 친친 패밀리 여러분들이 그 퀴즈에 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퀴즈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문자 샵 8000번, 단문은 50원,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더 들고요. 인터넷 공짜 미니와 스마트폰 어플로도 참여해주세요. 정답 맞추신 분 중에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럼 제가 소녀시대 다섯 분이 작성해준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소녀시대의 서연 양이 작성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뭐였는지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내가 남자라면 소녀시대 멤버 중에 누구와는 절대 사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더 어려웠어요. 누굴까요? 한 명입니다. 네, 와, 이 질문은 의외다. 뭐 사귀고 싶다도 아니고. 잘 말해야 될 텐데. 서연이가 생각하는 걸 맞추는 거예요? 맞아요. 이 남자랑 사귈 수 없을 거라고? 응. 왜? 만약에 서연 씨가 남자였다면 네. 누구랑 사귈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을까요? 맞춰보세요. 누구든 상관없는데 여기 있는 언니들만 안 썼으면 좋겠네요. 집에 어떻게 가려고.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자도 포함해서? 아니. 서연이가 남자였다면 우리 네, 멤버들 우리 중에서 멤버들 누구랑 중에. 사귈 수 없었을 것 같다고. 땡. 띵. 그럼요. 어렵죠. 힌트를 한번 조금 주세요. 이유를 말해주세요. 이유가 저 어려웠어요, 저는. 힌트 하나 제가 드릴게요. 네. 저도 알고 있잖아요, 같이. 네. 이 안에 있습니다. 아유, 집에 어떻게 가려고 그러니. 문자 주세요. 네. 효연이. 나도 난 것 같아. 왜요? 난 난 것 같아.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말해보세요. 왜 난 것 같냐면. 네. 전 제시카입니다. 네. 서연이랑 저랑 성향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연이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거 맞춰가는 게 더 재밌는 건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서연이가 서연이라면 왠지 너 같기도 하다. 나. 그럼 제시카 양은 본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네. 왜냐면 저는 제가 그 같은 서연이 입장이라면 저는 서연이를 뽑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언니. 이런 말. 그러면 효연 양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저 같은데요. 네. 네. 왜냐면 제가 서연이를 엄청 자주 괴롭히거든요. 그것도 다른 여덟
일곱 멤버들 말고 딱 서현이한테만 가서. 아, 이거. 그래요? 근데 서현이는 효연 씨 되게 좋아해요. 네. 아, 몰랐어요? 이런 거 너무 귀찮아. 그런 거 관심이 귀찮고. 아, 효연이는요? 네. 저는 왜 효연이라고 생각했냐면, 네. 효연이는 좋은 거 아니잖아요. 진지한 걸 못 봤어요. 진지한 거? 네. 효연이가, 진지한 분위기를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싫어한다기보다 못 견뎌하는 거. 못 견뎌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알기로 서현이랑 둘이 있을 땐 진지해요. 맞아.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럼 내가 너랑 별로 안 친한가 보겠어. 네. 지금 팬분들도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6967님 정답 서현. 본인이 본인. 네? 저요? 아니, 그건 사귈 수가 없는 거고. 아, 그렇죠. 맞네. 맞을 수도 있네. 241님 수영. 2859님 시카. 근데 지금까지 저만 안 나왔거든요. 그러게요. 언니는 그 문자도 안 왔어요. 근데 저는 절 것 같아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뽀뽀를 못 하잖아요. 에? 왜요? 키가 나도 낮아서. 아, 고맙다. 왜 본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요? 네. 제가 서현이 무지막지하게 괴롭히거든요. 써니가 진짜. 아, 근데 서현이가 그런 거를 담아두진 않을 거예요. 맞아요. 그럴 맞아요. 것 같죠. 담아 지금 엄청 담아놓는 거 아니에요? 아, 넘쳤어요. 박수이 그렇게 얘기해주는 거 써니 잘때 때리네. 내가 볼 때 아니야. 써니를 자꾸. 서현이 데스노트 갖고 있잖아요. 거기 네일 한 100% 서현이가 여러분 서현이가 데스노트를 갖고 있습니다. 맨날 밤에 다 적어놓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제 서현 씨가 생각한 내가 남자라면 소녀시대 멤버 중에 누구와 사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밝혀주세요. 정답은 순규 언니입니다. 거봐요. 정말? 잡아주세요. 네, 근데 왜? 이유는 네. 언니가 좋아할 게 아니야, 선이야. 이상형이 엄청 많이 바뀌잖아요. 맞아. 만약에 제가 남자라면 불안할 것 같아요. 아, 그래. 그치. 나 같은 여자 많이 바뀌어요? 나 같은 여자 만났는데 어떤 남자가 안 불안하겠어? 그건 아니에요, 언니. 죄송합니다. 다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내가 불안하다, 내가. 여기 정답을 맞춰주신 분이 계시네요. 1594님께는요, 선물 드릴게요. 아, 저도 주세요. 써니. 피디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예, 제가 드릴게요. 와! 다음에 만나면 선물 하나 줄게요. 그럼 다음 멤버 효연 씨의 퀴즈로 가볼까요? 네, 저는 소녀시대인 멤버들 아니구나. 네, 다시. 네. 요즘 소녀시대 사이에서 가장 대세인 남자는 뿅뿅뿅이다. 세 글자예요? 다섯 글자도 될 수 있고 일곱 글자도 네? 될 수 있고. 다섯 글자 대세인 네. 남자. 소녀시대 사이에서 가장 대세인 남자 누굴까요? 아, 이거 혹시 기사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저희가, 대세인 남자.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네. 제가 봤을 때 소녀시대는 약간 유머러스한 남자를 좋아하는. 맞아요. 김영철 아저씨. 정답 병기수 오빠. 같이 이유도 같이 얘기해 주세요. 부모 오빠. 땡? 진짜 땡이야? 네. 우리가 몇 번 만난 것 같아요. 맞아요? 만났어요?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유세현 오빠. 오! 제가 바로 알려드립니다. 네. 유재석 네. 오빠? 네네댕. 아. 정답! 응. 하하! 정말? 하하 오빠? 딩동댕! 네. 오, 진짜? 아니, 맞아요. 맞잖아요. 너무 빨리 맞춰주셨네요. 지금 우리 팬분들이요. 나도 아닌가 봐. 아니야, 하하 오빠. 혼자만? 하하 오빠 좋은데. 맞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패밀리들이 2552님은 소지섭, 6153님은 이승기, 8693님은 온유. 근데 저희는 정말 신기한 게 이렇게 네. 잘생기고 멋진 분들 물론 많긴 많지만 다들 보는 눈이 다 달라요. 이상형이. 다 달라서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거 참 정말 다행인 일이죠. 네, 다행이에요. 싸울 수도 있었는데. 맞아요. 저희는 싸웠어요. 언니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오프 더 레코드 아니에요? 아, 옛날에 이렇게 싸운 건 아니고요. 언니 내가 내 거 할래요. 그랬더니 안 된다. 언니한테 양보해라. 그래서 그럼 언니 안 돼요. 은혜 언니랑 싸우셨나 봐요. 은혜 씨랑은 눈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러면 동생이 또 있었어요? 아니 언니가 언니들한테 제가 언니 양보 못해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대들었던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궁금해요. 누구 언니랑요?
어, 제가 이상형이 막 바뀌어요. 어, 어 나랑 비슷하지 않니?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그래서 이지 언니랑 이렇게 아. 얘기했던 와. 생각이 나네요. 와. 네. 근데 여기서 그 이상형 분까지 물어보고 싶은데 그건 좀 이따 이제 뭐 노래 나갈 때나. 알겠습니다. 이거 맞지라. 근데 항상 많이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궁금해요. 우리 네. 소녀시대 이상형. 아. 어떤 사람인지. 이상형. 비밀로 해드릴게요. 아, 진짜 우리끼리만 비밀이에요. 제가 네. 조용히 얘기할게요. 안 들리게 조용히 얘기해드릴게요. 아, 제가 왜 네. 줄게요. 우린 친한 친구니까요. 네. 비밀이에요. 친한 친구. 네. 아, 참고로 나는 살. 뭐야, 이게. 말해줘, 말해줘. 네, 말씀해주세요. 나는, 아, 좀. 기럭지 긴 남자가 좋아. 너무 약해? 남자? 어, 넘어가. 나는, 네. 나는, 센스 있는 남자가 좋아. 센스 있는 거. 당연한 거고. 사연이는? 저는요, 책임감 있는 사람. 당연한 거고. 아, 정말. 진짜 아, 중요해요. 이렇게 이름을 얘기해도 돼요. 진짜요? 어, 이름 얘기해봐, 이름. 이름 왜? 이름 언니부터 한번 얘기해봐. 이지연이랑 싸운 남자 누구였는지. 알겠습니다. 아까 의외로 정답을 맞춰주신 분이 계세요. 어머, 정말요? 7582님. 태연이 아. 아니야, 태연이? 네, 이분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와. 근데 수영씨 이제 퀴즈 가야 되는데, 네. 그 전에 노래 한 곡을 듣고 올게요. 네. 어떤 노래 들을까요? 우리 소녀시대 노래 들을 건데. 네, 이번에 저희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네. 제가 부르진 않지만, 레이지 거래라는 노래인데요. 가사 네. 내용이 마치 저희 멤버가 쓰진 않았지만, 마치 저희를 이렇게 보고, 네. 저희 생활을 다 알고 쓰는 것 같은 그런 가사 내용이에요.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아, 언니도 공감할 수 있어요. 저도 공감을 하며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이 노래 듣고 와서요. 수영씨 퀴즈 가볼 테니까, 우리 패밀리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I'm lazy girl, so lazy girl.
감미연의 친한 친구, 특별한 초대석, Nothing Better. 소녀시대의 수영, 써니, 제시카, 효연, 서연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녀시대의 레이지걸 듣고 오셨고요. 한승규님이, 아, 노래 나갈 때 뭔 얘기 하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하셨습니다. 궁금하죠? 궁금하죠? 난 들어주시라. 사실 아까 얘기 잠깐 했었죠. 멤버들과, 남자 그룹 놓고 뭐 이렇게 얘기했던. 네. 얘기했습니다. 비밀이야. 네, 궁금하시죠? 우리 비밀로예요. 친한 친구니까요. 네, 아까 흥미진진하게 이어졌던 퀴즈 탐험, 소녀시대의 세계. 다음은 우리 수영씨의 퀴즈로 가볼게요. 네, 질문. 나 소녀시대 수영이는 다른 건 몰라도 뿅뿅뿅만큼은 우리 멤버들에게 절대 빌려주지 않을 정도로 애지중지한다. 누가? 뭘까요? 뭘까? 되게 잘 빌려주는 것 같은데, 수영이. 수영 씨가 멤버들에게 빌려주지 않을 정도로 애지중지하는 건 무엇일까요? 수영이가 약간 깔끔 한 척 하긴 하는데. 아, 제가 이거 좀 어려웠어요. 제가 멤버들한테 잘 빌려. 속옷. 속옷은 당연하지. 빌리질 않지, 우리가. 지금 여기 2339님, 돈. 아니에요, 돈도 잘 한 통 빌려줘요. 그래요. 8383님, 휴대폰. 휴대폰도 잘 빌려. 왠지 잠옷이라고 하려 했는데 잠옷도 왠지 빌려줄 것 같아. 옷. 아니, 옷 빌려줬어. 나 빌려줬었어. 아니야, 빌려줬어. 빌린 적이 없어서. 모자도 빌려줬어, 나. 가방. 지금 오답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1194님, 기럭지. 기럭지를 어떻게 빌려줍니까? 뭐. 교정기. 아, 뭐. 아, 뭐. 그게 어떻게 끼냐? 하긴 그럼 왜 끼냐? 네. 5076님, 남자? 그건 맞네. 남자는 빌려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빌려줘. 네. 3835님, 숟가락, 밥그릇. 빌려줄 것 같아. 네, 오답만 지금 계속 힌트, 나오고 있는데. 힌트! 우리가 여행 갔을 때, 아니다. 그러면. 칫솔? 아니요. 제가, 잠이 많잖아요. 베개? 아니요. 잠이 많잖아요. 침대! 침대. 내가 먼저 말했어. 왜냐면요. 나 뭔지 알아. 왜냐면, 수영이가 네. 어딜 가나, 만약에 침대방 있으면 꼭 침대에 누우려고. 아니, 그리고 그냥 이렇게 잠옷 말고, 이렇게 외출한 옷으로 침대 올라가는 걸 정말 싫어해요. 맞아요. 깔끔하고. 네. 싫어해서. 네. 아니, 침대가 아니어도, 이부자리여도, 그러니까 침대를 집착하는 게 아니라, 잠자리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침대방을 집착하는 건, 이제 꼬리뼈 때문에. 네. 그래요. 꼬리뼈가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사실 침대 아니어도, 제가 자는 곳에 되게 집착을 해요. 그래서, 왜 밖에서 이제 입다가 한 옷으로 올라가거나 그런 걸 되게 싫어해서, 제가 사실 방을 되게 잘 어지르거든요. 근데 제 방에 다른 애는 진짜 다 지저분하고 어질러져 있는데, 침대만. 침대만큼은. 네, 침대만 깨끗하고, 꼭 다 씻고, 새 잠옷으로 갈아입고 들어가야 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디 이렇게 놀러 가거나 그랬을 때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게 되게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극복해야 할 어떤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괜찮아요. 친구들이 이해해 주겠죠. 아니, 이해 못 하겠어요. 혹시 우리 소녀시대 멤버들 뭐 새로 생긴 잠버릇 같은 거 있어요? 원래 있는 잠버릇. 좀 특이한 잠버릇이다. 써니 언니가 특이한 잠버릇. 아, 정말요?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 정말 이게 나올 줄 알았어. 저는 멤버들이 이제 써니의 잠버릇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니, 그게. 잘 몰랐어요. 아니, 포장해준 거였어. 아, 그런 거였어. 전 제가 한 번도 직접 들은 적이 없어서 잘 몰랐거든요. 요번에 행사를 하러 갔다가 하룻밤 묵을 때 써니랑 같이 제가 침대를 썼거든요. 네. 저 아침에 공사하는 줄 알고 깼어요. 대체 무슨 일 있었길래? 공사 소리를 듣고 깬 거예요. 근데 써니더라고요. 코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이를 가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정말 우선 그 전에 예전에 저희가 써니의 장면을 얘기할 때 귀엽다 그랬어요. 끙끙 앓는데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거는 이제 착한 아이들이 포장해준 거였고. 아니 근데 그게 왜냐면 옛날에는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다. 근데 옛날에는 정말로 약간 좀 강도가 덜했어요. 네, 언니 그랬어요, 진짜. 진짜 덜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약간 힘들어. 여기까지만 했었는데 요즘에 하도 스트레스 와 그 정말 어떻게 피로 누적 때문에 요즘 어떻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묻힌 소리가 아니라 정말 네. 작, 정말 작, 작정하고 내는 소리였어요. 아 그래서 나는 얘가 지금 너 멀쩡해. 장난하는 건가? 그래서 선생님한테 너무 놀래가지고 피로 회복을 빨리 하셔야겠어요. 네. 멤버들한테 미안하고. 근데 이거 아, 제가 아. 들었는데 진짜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전 되게 안쓰러웠어요. 어 이런 게 더 소리도 맞아. 커지고 맞아요. 막 그런데요. 맞아요. 아. 제가 그랬었어요. 네. 그럼 퀴즈 낼까요? 수영 씨 정답도 맞춰주신 분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5381님 침대. 좀 어려워. 이분도 네. 선물로 드릴게요. 우와. 네, 다음으로 써니 씨 퀴즈 가볼게요. 이거 너무 잘 맞추신다. 그럼 제가, 근데 제 퀴즈는 좀 쉬웠어요. 질문 드릴게요. 소녀시대 멤버 모두가 가장 까칠해지는 순간은 어떤 때이다? 아, 예, 너무 쉽다. 우리 한 번에 말해볼까? 아, 그러지 말고 좀 돌아오면 안 돼요? 조금 다른 얘기도 하다가. 네, 멤버들이 가장 까칠해지는 순간은? 1순위는 우리 멤버들은 다 알 것 같아요. 아, 밥 그럼... 먹었을 때다. 어? 좀 돌아달라. 내가 돌아달라 했잖아. 아, 이게 뭐야? 밥 말아 먹었냐? 밥 말아 먹었냐? 그러면, 써니 씨가 질문지에 쓴 거를 그대로 맞추는 걸로 할게요. 아,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네,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래. 똑같이 말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적은 거는 있으니까요. 뭐뭐뭐뭐이다. 뭐뭐, 밥 안 먹었어. 네, 배고플 때? 이다. 돌아다녀. 그러면 제가 네가 말했잖아. 돌아가자고. 밥 말아먹었냐. 이렇게 쉽게 지금 애들이 그래요 원래. 아 그래요? 너 아직 문자 정답 없으면 너 알아서 해. 아니 지금 많은 분들이 정답이라고 지금 올려주고 계시고 있어요. 지금 다 저 때문이에요. 이사일리님 이사일리님 정답 음악 프로에서 상 받기 전 3417님 안마하면서 신수할 때. 아니야. 그리고 더 읽어주세요. 3416님. 3416님 밥 뺏어 먹을 때. 응, 아니. 그리고 수영아 맞잖아. 9306님 졸릴 때. 아니. 아니죠. 아니, 물론 졸릴 때도 좀 예민하긴 한데 맞아요. 가장 예민할 때는 그 순간은 아니에요. 맞아요. 전 진짜 죄송해요. 저는 진짜 못 먹었을 때는 제 해당 사항인 줄 알았어요. 아, 우리 다 그러잖아요. 3584님께서 잠 깨울 때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매니저 오빠들이 좀 고생을 하시긴 하지만 뭐 그 정도로 까칠하진 않죠. 왜냐면 졸릴 때는 웅얼웅얼 되니까 좀 별은 덜 맞죠. 그 정도로 까칠해져요. 난 잠 깨울 때쯤 많이 까칠해요. 네, 맞아요. 네, 놀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화를 확 내요. 매니저님 죄송합니다. 네, 정답은요 배고플 때였습니다. 네. 와 정말 역시 멤버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딱 바로 알아맞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돌아가자고 얘기했는데 직선 코스로 쫙 간다. 네, 9557님 배고플 때이다. 이분도 선물 드릴게요. 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시카 양의 퀴즈. 했구나. 네. 첫 번째, 미리 말해줘요. 우리 돌아가야 되는 건지. 아니요. 어려워요? 소녀시대 멤버 중 나중에 결혼하면 남편을 휘어 잡고 살 것 같은 멤버는? 알 것 같은데, 땡땡이다. 네, 소녀시대 멤버 중에서. 야, 한 8명 되자. 네, 8명. 남편을 휘어 잡고 뭐, 살 것 같은 멤버는? 내가 생각했었을 때. 잘 모르겠고, 티파니? 아닌 것 같은데. 아, 너가 생각했었을 때? 내가 생각했었을 때. 각자 한 명씩 누구 같은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 자리에 있어요? 아, 돌아가자고! 밥 말아먹었냐. 언니가 한 번 말했지. 이 자리에 없구나. 네, 이번에 힌트 안 드리고 그냥 맞춰주세요. 내가 지금 실수했어, 이거. 하면서. 생각해봐. 왜요? 실수. 왜요? 왜요? 잘못 적어. 정답. 오, 맞다. 실수했다. 예, 막 생각해봐. 네, 지금 막 문자 오고 있습니다. 4640님, 유리. 8823님, 서현. 서현. 아, 예. 7465님. 돌아가자. 수영. 수영. 2501님, 태현. 안 나오고 있네요. 6282님, 유나? 아니요. 누굴까요? 저는. 태현이? 아, 난 태연이 아닌 것 같아. 아니, 뭔가 이상해. 나 분명히 서연이 썼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이유도 함께 말씀해주세요. 휘어 잡을 그 거잖아요. 무서워서 말을 하겠네. 정답! 티파니! 나 티파니. 내가 먼저 했어. 휘연 씨, 정답!
효연 씨 정답 티파니? 효연이가 먼저 했어요. 아니요, 효연이한테 넘길게요. 효연 씨, 그러면 이유를 대주세요. 이유는 우선 네. 제가 항상 티파니한테 이렇게 묻히거든요. 이렇게 목소리로 우선 네. 목소리가 크고 봐야 해요. 싸울 때는 싸울 때건 말할 때건. 그래서 티파니가 약간 목소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휘어졌지 않을까. 그럼 수영 씨, 수영 씨의 생각은? 티파니? 네, 이유를 대주세요. 파니가 약간 이렇게 화가 나면은 그거 화난 것만 생각하는 그런 편이라서 다 화내고 나중에 생각해서 이제 애교로 미안해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래요. 그 약간 남편이 화낼 그러니까 티파니가 화낼까봐 이제 잘 이렇게 잘못한 짓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목이 막히네요. 그러면 제일 남편을 휘어잡지 않을 것 같은 멤버는? 또 모르는 거지. 그렇죠. 뭐야 그거? 이걸 왜 그럼 우리가? 아 맞아. 그럼 막내 서현 씨는 너무 웃겨, 네. 누구일 것 같아요? 정답이? 정답이요? 네. 저나 수영 언니요. 서현 양이나 네. 수영 양? 네. 이유가 뭘까요? 수영 언니는 약간 남성적이에요, 성격이 좀. 털털한. 네, 되게 털털해가지고. 제가 남성적이에요? 근데 수영 씨 성격이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좋아요, 되게. 정말요? 주변에서. 성격은 좋아요, 네. 네. 그리고, 그 뭐가 안 좋아요? 뭐가 안 좋아요? 성격은 좋대. 일단요, 우리가 얘기한 사람들 중에 정답이 당연히 있습니다. 네. 제시카 씨가 정답을 네. 말씀해주세요. 정답은 티파니입니다. 티파니가, 이렇게,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약간 휘어잡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뭐, 나쁜 거가 아니라, 원래 성격이 약간, 좀 리더십이 있죠.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리더십 있는 편인 것 같고, 그래서 집에서도 뭔가 남편한테 밥 해! 이러고. 근데 약간 나 멋있다. 핑크 색깔 이불 덮고 잘 거니까 넌 파란 색깔 덮어 이러고 갖고 멋있다. 네, 좀 그럴 것 같아요. 약간 수영이 말이 약간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화나면은 화난 것만 생각하는 느낌. 그 당시에는 네. 아무 말도 안 들리고 근데 또 나중에는 애교가 많아서 언니가 다 틀릴 것 같아요. 그런 성격에 애교까지 있으면 남편이 굉장히 좋아하실 맞아요. 것 같아요. 남편이 아주 롤러코스터 이제. 네. 네. 근데 이것도 맞춰주신 분이 계세요. 진짜? 1131님 티파니다 느낌표 100개 하셨네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다섯 분 퀴즈까지 다 해봤는데요. 정말 재밌었는데. 재밌으셨나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벌써, 네,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벌써요? 빠르다. 오늘 끝나고, 어디로 가세요? 드디어 이제 숙소로. 몇 명은 숙소로. 그렇구나. 네, 몇 명은 또. 그러네. 스케줄을. 여러분이 가시죠. 우리 셋이네요. 그런 거예요? 어떡하나. 제 침대가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들어가서 쉬시는 분은 정말 오늘 행복한 꿈 꾸시면서 편하게 쉬시고 또 일 가시는 분들은 네. 파이팅해서 네. 일하세요. 네. 나중에 언니가 몸보신하라고 맛있는 거 사줄게요. 사실 오늘 DJ한 지 제가 4일째라 많이 예, 어수선해요. 사실도 너무 편안하고 정말요? 네. 근데 라디오 게스트 많이 하셨잖아요. 그쵸. 제 진행이 조금 어땠는지 살짝 완전 전혀 저희는 지금 그 사실조차 잊고 있었어요. 언니가 자꾸 4일이라고 강조만 안 하시면 4년이라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놀러와서 재밌는 수다 네. 많이 얘기하고 가요. 네. 마지막으로 소녀시대 한 곡 더 듣고 싶은데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한 곡 더. 이 곡은요, 네. FX의 크리스탈 양이 엄청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맨날 무한반복으로 해서 듣더라고요. 근데, 트릭이라는 네. 저희 앨범에 들어있는 곡입니다. 그러면 손예는 뭐예요? 죄송합니다. 소녀시대. 아니, 아쉬워가지고. 우리 소녀시대 트릭. 네. 들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오늘 정말 너무 편한 언니랑 수다 떠는 것처럼 시간을 보내서 너무너무 즐거웠던 것 같고요. 또 초대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다른 코너에서도 또 나와주시고요. 앞으로 더 보이즈 활동 화이팅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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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들으면서요. 소녀시대 다섯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지금은 걱정이 난 너더라고 Speaking 너도 모르게